야, 펜져봐. 이민지! 미쳤냐? 자는 줄 알았지. 우리 오늘 수업 안 하고 영화 봤다? 뭐 봤게? 밥 먹었어? 생각 없어. 야,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. 나랑 먹자 밥. 나도 안 먹었는데. 밥 싫으면 피자 먹을래? 피자. 간다. 떼줄까? 됐어. 떼면 금방 떼. 아, 쪼! 적당히 좀 깝치지. 눈치도 없냐? 야! 너 뭐야? 네? 뭐가 내야? 너 지금 뭐하고 있냐고? 아이, 이 자식이 말을 안 하네. 야, 너 누구냐고, 어? 누군데 지금 이거 떼고 있냐고? 저... 이원일 아들이요.
아저씨. 뭐 임마. 놀이터는 금연인데요. 저 죄송한데. 네. 피망 좀 빼주시면 안 돼요? 아, 피망 빼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그건 너가 안 되죠. 아저씨 좀 봐주세요. 야 엄마, 네가 바람 피웠어? 억울하면 가서 네 아버지 불러와. 아빠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그래요.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요, 저것 때문에 쪽팔려서 인사도 못하고 다녀요. 그러니까 저것만 좀 떼주세요. 야, 너는 네 아버지 그런 거 보고도 여자가 만나고 싶어지냐? 에? 그건 제 마음이죠. 제가 좋아하는 건데. 어디서 이게 어른한테. 왜 아저씨 마음은 되고 제 마음은 안 되는데요? 요런. 어른이란 게 그런 거야, 임마. 네 아버지 진짜 개새끼야. 아저씨. 왜? 둘이 진짜로 좋아하는 거면 어떡해요? 죄송합니다. 가. 야. 약이 하나 사서 발라. 아빠, 그걸 왜 먹어? 여기 있으니까 먹지. 허락도 없이 남의 걸 먹냐고. 하나 먹게.
그게 큰 잘못인 줄 몰랐네. 나 마실 다녀온다. 창피하지도 않냐? 아이고, 멋쟁이 신사분이 계셨네. 보기 많이 흉하죠? 아유, 이 동네 애들도 많은데, 응? 아우, 이 단단히도 묶어놨네. 이원일. 아니, 이원일! 잠깐, 네, 지정하세요. 네. 내려와. 자, 일단 그것부터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대화로 합시다. 에? 폭력은 서로에게 이로울 게 없어요. 아유, 씨! 살도 채 안 됐어. 사실대로 얘기해. 진정하게. 해야 돼? 우린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. 그럼 무슨 관계인데? 우린 진심이에요.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? 아들? 야. 이거 니네가 쓴 거지? 졸라 웃기지? 야, 씹냐?
나 이게 다야. 야, 이 씨발 새끼야. 아, 내가 거지냐? 내가 거지냐고, 이 씨발 새끼야. 어? 그런 거 아니야? 씨발. 아니면 내가 우스워? 웃음냐고, 이 씨발. 내가 우스워? 웃음냐고, 이 씨발 새끼야. 내가 거지냐고, 족 같은 새끼야, 씨. 어우, 씨. 대화로 해야지, 응? 폭력은 이뤄올 게 하나도 없어요. 응? 가봐. 야, 가자. 평생 걸레나 따먹어라, 씨발! 저 품격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. 학생. 네? 학생은 이거 왜 떼? 아들이라서요. 아저씨가 마음대로 줘서 미안하다. 아, 저도 받은 거라서. 아니야, 받아. 자, 자, 어서. 친하세요? 아, 이원일이? 그럼 잘 알지. 아저씨한테는 뭐래요? 뭘 뭐라고 해? 진짜 좋아한대요? 그래, 진짜 좋아한다더라. 그럼 엄마는요?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거든요? 근데 오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제가 요즘 많이 외롭거든요. 아니다, 맨날 외로운데요. 근데 외롭다고 했다 아무나 막 만났는데, 그 다음에 얘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. 어찌 쓸 것 같니? 아무래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?
여보세요? 어. 지금? 그래. 어디서 보게? 그럼 여기 있을게. 응. 그 여자애? 아, 네. 같이 밥 먹자고 해가지고. 왜 좋으냐? 네? 그 여자애 어디가 좋으냐고. 뒤통수가 진짜 동그래요. 아저씨는 그만 가봐야겠다. 받아? 아저씨가 주는 선물. 여자친구한테는 들키지 말고. 깝쳤네. 핸드폰은 폼이냐? 좀 봐주라. 하루 종일 바뀌었어. 또 깝치고 다녔지? 돈 좀 버느라고. 나도 돈 있거든? 그럼 나 사주는 거야? 일단 가. 정말 사주는 거야? 좀! 먹기 싫냐? 그럼 난 피망 없는 걸로.